지금 뭐 팔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 뭐 파는 게 아니라 저희 핫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핫팩은 왜 무료로 나눠주고 있나요? 아, 여기 다 응원하시는데 다들 추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핫팩 가지고 따뜻하게 응원하시라고 하시고, 그리고 추억도 이렇게 쌓으면 좋잖아요. 폴라로이드로 저희가 이거는 되게 저렴하게 고객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아, 오늘 슈퍼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소니 마스크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해야죠. 이것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같이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아, 지금 핫팩은 무료인데 미끼 상품이네요. 아, 미끼 상품이라니요. 저는 그런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지금 쓰고 계신 건 뭔가요? 아, 지금 쓰고 있는 건 슈퍼소울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저희가 만들어서 한 거예요. 야광복 마스크. 아, 그 슈퍼소울 마스크 그건가요? 네. 그래서 이거 슈퍼소울 마스크, 이 마스크를 우리가 같이 쓰므로써 슈퍼소울과 같이 몰아일치가 된다. 지금 새벽인데도 관중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네. 이 고객들을 전부 다 꼬셔서 야광봉이랑 이걸 사게 만들겠다, 이런 포부가 있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저희 야광봉도 같이 판매하고 있는데 슈퍼소니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기죠? 이기면 같이 하기 위해서 그 같은 마음으로 마스크를 써줘야죠. 야광 마스크. 네, 핫팩 무료, 핫팩 가져가세요. 이거 야광봉은 하나에 얼마에 판매하고 있나요? 아, 저렴하게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사셨나요?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저기 TV 조선에서 인터뷰 왔는데, 네. 본인도 혹시 저기 나가고 싶으신가요? 욕심은 지금 굴뚝 같지만 아직 기회를 못 잡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기도 약간 외모를 좀 중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잘생겨 보이는 한 분을 잡아서 한 것 같아요. 같이 나오신 분들은 누구인가요?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하던 친구들이에요. 여기 응원하는 곳에서 뭔가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좀 더 뭔가 가치 있는 거를 판매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있어서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폴라로이드는 얼마예요? 폴라로이드 한 장에 3,000원이고 두 장에 5,000원이에요. 많이 찍을수록 싸지네요. 그럼요. 총 몇 장 준비하셨나요? 총 한 120장 준비했는데 여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폴라로이드가 고장났어요. 저희 주 매출원이 폴라로이드였는데 폴라로이드가 고장나가지고 그냥 핫팩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주먹!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자꾸 뒷걸음질 치시는 것 같아요. 제 와이프입니다. 핫팩까지 오셨어요? 핫팩들이, 핫팩. 저 야광봉도 판매하고 있는데 같이 야광봉을 응원해요. 오늘 수익 얼마 예상하시나요? 오늘 수익이요? 손해본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예요. 네. 힘들진 않으세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한 거라서 그냥보다는 그냥 같이 공부한 거 여기서 실행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 아, 공부라고 하셨는데 어떤 공부하시는 친구분들인가요? 저희는 약간 청년들이 청년답게 사는 거를 추구하는 그런 MCA라는 교육단체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100달러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라, 그런 걸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월드컵 시즌 니까 응원도 할 겸 해가지고 같이 여기서 한번 해봤고요. 핫팩을 팔걸 그랬나? 지금 뭐 사러 오신 건가요? 아, 저 폴라로이드 찍으러 왔는데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핫팩을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들이 다 핫팩 보면 팔 때 저는 좀 더 차별점을 주는 거죠. 핫팩은 누구나 다 원해하는 거니까 그걸 주면서 호혜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걸 팔려고 했던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성공인가요? 뭐 지금까지 실패라고 봐야죠.
지금 핫팩 왜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한 손에는 쓸 핫팩을 챙겨왔는데 한 손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양손을 위해 아 네 여기 폴라로이드랑 야광봉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파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자 저희가 비용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팔고 있나요? 폴라로이드는 한 장에 3,000원이고 야광봉은 하나에 500원 아주 많이, 저렴한 가격이죠. 많이 팔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제가 봤을 때 손흥민이 한 골 넣고 황희찬이 한 골 넣고 또 이강인이 한 골 넣고 그리고 3-2로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조금 무모한 것 같거든요. 아, 네. 이렇게까지 팀원들이랑 무모하게 이걸 판매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은 스킵피드 챌린지라고 해요. 추울 때 핫팩을 팔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추울 때 핫팩을 하나 나눠줌으로써 이런 조금 온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이런 영리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스킵피드 챌린지라고 하고 있거든요. 비영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영리의 활동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킵피드 챌린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이게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금 스킵피드 챌린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짓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자비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작게 실천했던 이런 손난로를 같이 주는 그런 거를 함으로써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좀 더 따뜻함이 옮겨질 수 있다면 그게 나중에는 나비효과가 돼서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티피드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같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구독 누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거 많이 팔렸어요?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팔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오늘 난 수익으로는 뭐 하실 거예요? 아마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더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전반전 7번가에 첫골을 터뜨리는 브라질 비니시우스. 지금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야광봉은 마진이 몇 퍼센트예요? 마진 100% 정도 되네. 100% 100% 해도 안 남아요. 왜냐면은 내가 산 것만큼 반도 안 팔려. 그러면은 폴라로이드는 필름 한 장에 얼마예요? 필름 한 장에 800원이에요 3,000원에 파는 거네요? 네. 마진이 진짜 좋은 장사네요. 근데 그만큼 또 안 팔려요. 지금 이렇게 겨울 야외에서 하는 거는 중간에 계속 사진이 망가졌거든요. 얼어가지고 좀 팔린다 싶으면 얼고 팔린다 싶으면 얼고 그래가지고 거의 못 팔았어요. 그러면 오늘 총 수익 얼마예요? 수익이 아예 없어요. 마이너스. 최대 구자금에 35만원, 매출액 10만원. 그리고 여기 지금 몇 명인가요? 7명이요. 7명 인건비도 안 나왔네요. 7명 인건비 절대 안 나왔죠. 그럼 7명을 책임지는 대장님으로서 오늘 이렇게 나온 수익 결과에 대해서 네. 팀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나요? 뭐 저희가 단가를 많이 올랐었고 지정사를 조금 더 잘하고 나서 했으면은 더 합격했고 환경적인 원인을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력으로 이었던 상품이 폴라로이드였는데 사진기가 망가질 수 있을 거라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가지고 오늘 그 3분의 1 정도의 그 매출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지금 환경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성과라고 보셨어요. 본업은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아, 본업은 저 유튜브 편집자 하고 있어요. 어떤 채널인지 물어봐도 돼요? 잘 나가는 서과장님. 잘 나가는 서과장님 편집자인데 네. 지금 월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부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월급이 많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낭비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콘텐츠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는 서과장님한테 할 말씀 하시자면? 저는 이제 편집자로서의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항상 꾸고 있었는데 이렇게 컨텐츠 콘텐츠를 계속 찍을 수 있게끔 남아야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서과장님께 아주 감사하고 저는 서과장님 만나고 경제적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더 찾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 다음 컨텐츠는 어떤 거 하실 건가요? 스튜피드 챌린지인데 이 다음 거는 저는 구매대행을 지금 같이 있는 청년들이랑 구매대행을 알려주면서 그거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또 담아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성화장님한테 배운 거니까. 네. 지금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부업으로 구매대행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구매대행으로는 얼마나 벌고 계세요? 저 한 매출 60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수준수익이요? 수준수익 한 200 조금 넘어요. 그럼 월급이랑 이런 부업이랑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비밀인데 그 남부럽지 않게 벌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네. 나오셔서 열심히 대한민국 응원하고 다른 분한테 핫팩도 나눠주시고 네. 진짜 열심히 사시는 청년 같아요. 아 네. 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만약에 생기면은 지금처럼 지체 없이 내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저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샌드박스라고 하죠. 쿠션이 돼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쿠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 그리고 이 다음에 할 것도 네.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사시는 거 보니까 네. 제가 더 오히려 동기부여를 얻고 가네요. 아, 저 어쩌면 엄청 뭐 매일매일 촬영하고 싶어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네네. 지금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처음이 꿀나차!